정치가 많이 문제가 있고 실망스럽다라고 국민들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정치인들도 반성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달 정도 해보고 그리고 정치 주변에서 수십 년간 살아본 결과는 정치가 나아져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 맞고 후진 건 맞는데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은 저희 정치인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승리로 이끌고 있고 대한민국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동료 시민들을 잘 살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일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는 겁니다. 정치는 이런 분들이 제약받지 않고 제대로 경쟁하고 제대로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 국민의힘이 고동진 사장 같은 부분을 삼고초려해서 모시려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정책 행보에서 이런 반도체 산업을 이런 중요한 분들의 시간을 뺏으면서까지 계속 우선순위로 진행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정치가 이분들을 지원하고 이분들이 뜻을 펼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역할을 주제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 계신 분들, 뭐 고사장님도 계시고 주변에 다 김사장님 계시고 이사장님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속에서 역사를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시대 이후부터 저도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이 동력과 동력이 움직이는 것과 그 반도체 산업이 커오는 것을 곁눈질해서 계속 봐왔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난달 정부가 622조 원을 투자해서 경기당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발표했죠. 그만큼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도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반도체 산업의 역사가 세계 속에서 역사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미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사업을 우리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이런 역군들의 이 일을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저희가 좋은 재원을 현실로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대통령을 보유한 정부 여당입니다. 우리의 정책은 실천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 나누고 저희가 제언을 받아들여서 실천할 내용들은 곧바로 실천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